1차적으로 태백 훈련에서 태백에서 체력적인 면과 또 근력적인 면을 많이 가다듬었고요. 그리고 태백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해병대 훈련을 가서 5박 6일간 정신력까지 무장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선발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체력적인 면 태백에서도 많이 했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대도 호구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준비를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준비한 거 이번에 런던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자호구다 보니까 큰 공격, 이제 뒤우르기라든지 얼굴 공격을 위주로 지금 한 세 달 남짓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체급 같은 경우는 말리의 케이타 선수나 또 가봉 선수도 있고요. 일단은 쿠바의 선수, 터키 선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베이징 때부터 많이 해봐왔기 때문에 그런 키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제 대도구에 관한 어떤 포인트가 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베이징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에 중계가 가려서 태권도가 많이 안 나간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태권도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개인적인 목표로 2연패 달성이지만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만큼 또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베이징 때와 같은 좋은 결과 얻어오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의 경험자로서 올림픽에 대한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는 조금 덜 한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2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 경기 날의 승패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일단은 태권도에 대한 발차기, 뭐 선입견 같은 걸 확 깰 수 있는 태권도의 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